오늘 아침 너무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지난 휴일에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되었던 우리 현대글로비스 소속의 골든레이호, 그 안에 한국인 선원 4명이 구조되지 못한 채 실종 상태였는데요. 41시간 만에 우리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미국 해안경비대 구조팀에 의해서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와 함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고 계실 우리 세월호 또 스텔라 데이지호, 크고 작은 해상사고 관련 가족 여러분들의 그 가슴 아픈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습니다. 후보자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언론의 보도량도 기록적이었습니다. 청문회를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면서 여의도에서는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됐습니다. 조국 대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.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. 역대급 혼란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법개혁, 검찰개혁의 쟁점들,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의미는 사라져버렸습니다.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. 이제는 이 혼란을 끝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. 조국 장관은 진보개혁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. 스스로 신랄하게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해왔습니다.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.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합니다. 국민들, 특히 청년 세대에게 큰 실망감과 상처를 준 만큼 본인의 소임을 더욱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. 사법개혁, 검찰개혁, 법무개혁, 공수처의 설치 등의 개혁작업 흔들림 없이 완수해서 더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십시오. 법무부 장관도 법 앞에 평등합니다.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.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장관은 법무행정, 사법개혁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 됩니다. 검찰에 당부합니다.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하십시오. 장관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. 조국 장관은 임명 전부터 줄곧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 왔습니다. 청문회를 통해서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수사에만 집중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검찰에 한 가지 더 당부하겠습니다. 정치 권력, 재벌, 검찰 및 법조 권력 등 기득권의 부패 범죄 비리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자들의 수사만큼 엄중하게 수사해 주십시오.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와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똑같이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